안녕하십니까,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.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. 이웃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년들의 모습을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백인이나 중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마오리나 쉽게 서로 잘 친구가 되고 어울립니다. 중국 청년이 백인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참 즐거웠어요.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흔쾌히 모델이 되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이곳에서는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. 버켄헤드 풀 앤 레저 센터입니다. 이곳에는 수영장도 있고요, 락클라임장도 있고, 레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. 아들이 이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. 이곳에서 농구도 하고요, 공놀이도 한답니다. 저 멀리 강아지를 산책하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이시지요? 공원에서는 강아지를 산책할 수 있답니다. 그네도 타고 있어요. 아이 같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지요. 옆에는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네가 보이십니다. 포즈를 취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. 스케이트보드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가대표처럼 연습을 하네요. 세 친구의 모습이 정말 환해 보였어요.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가리키는 아빠도 있었답니다. 평일에 가면 즐거운 모습을 같이 잘 볼 수 있어요.
한 몸이 된 것처럼 보드와 잘 연기를 하고 있네요. 젊은이들의 환한 웃음과 미소가 가득한 영상이에요. 자전거로도 곡의 연습을 하네요. 열심히 연습하여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. 젊은이의 기운을 발산하는 장면입니다. 아들은 여기서도 공 연습을 잘 하고 있어요. 몸도 튼튼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있답니다. 아들이 놀이터에서 즐거운 웃음을 보였어요. 놀이기구가 많답니다. 위에 차광막이 씌워져 있어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좋은 놀이터예요. 체육관에서는 럭비 경기도 열리고 축구 경기도 열린답니다. 이곳에서는 축구보다 럭비를 더 좋아해요. 노 스모킹이라는 현말이 보이시지요. 아이들이 타는 놀이터에서는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.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. 유친집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놀이기구를 같이 타고 스케이트보드도 같이 즐기기를 바랍니다. 잔디가 멀리 보이시지요? 이곳에서는
강아지를 이곳에서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기도 한답니다. Thank you.